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예쁜 아기가 나에게 왔다는 의미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태몽을 꿉니다. 이 태몽으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의 성별이 뭔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창섭씨, 예. 창섭씨의 태몽은 뭐였나요? 저는 아주 커다란 미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거렸대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디카프리오처럼 생겼나? 아, 예. 제우글자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서구적으로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아, 그런가요? 아, 네. 또 그럼 은광 씨는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동산에 서 있었는데 사람 키만한 꽃들이 엄청 많이 펼쳐져 있었고 그 꽃들 안에서 꽃을 한알은 품에 안고 계셨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꽃이 은광 씨였어요? 그렇죠. 그 은광이 형이 꽃이라는 거네요? 아, 당연하죠. 꽃보다 은광 모르십니까? 예, 몰랐습니다. 네, 아,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꿈 꼭 태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이나 선택이 있을 때에도 좋은 꿈을 꿀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올 것을 예상해 길몽 꾸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저희는 스페셜 DJ B2B의 꽃보다 은광 성조기 창섭이고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입니다.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B2B의 넌 감동이야로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밤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아, 노래가 좋네요. 아주 좋아요.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우리도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저희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려야죠. 네, 네. 자, 저희는 스위스로 해외 출장을 떠난 려욱 DJ의 빈자리를 채워줄 오늘의 슈키라의 스페셜 DJ를 맡은 B2B의 리더 은광 창섭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정식으로 인사해요. 셋, 넷, 본투빗.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네. 네. 오랜만에 슈키라 스튜디오 오니까 어때요? 아, 뭐 집 갖고 네. 눕고 싶어요 그냥 지금. 아, 눕고 싶어요. 의자만 없어서. 저는 여기서 요리를 하고 싶어요. 네. 요리요? 네. 뭐 갑자기 요리를. 아, 집 같으니까 네. 밥이라도 해 먹고 싶어요. 아, 아유, 죄송해요. 네. 재미없어요. 아, 또 우리가 그 S라인 차트 쇼 또 했었잖아요. 예. 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네, 그렇죠. 뭐 지금 아직도 하죠. 네. 지금 뭐 1등 코너.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1등 코너였어요. 네. 저희가 그 틀을 다 기반을 네. 완전히 튼튼하게 다져놓은 그쵸. 덕분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 그나저나 은광 씨, 네네. DJ는 처음인데 어때요? 아, 뭐 일단 너무 떨려요. 그렇죠. 거의 뭐 지금 가수 데뷔할 때 그쵸, 그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저는 손에 땀도 많은데 그러니까, 땀 막 곧 있으면 손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자, 그럼 뭐 일단 저희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네. 네,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 문자가 많이 왔어요. 콩 문자. 예. 이거 좀 읽어볼까요, 우리?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전선영님. 네네. B2B 팬이에요. 너무 너무 좋아요. 네.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DJ 계속하면 좋겠다. 네. 신곡도 대박나세요. 아유,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네,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하나 더 읽을까요? 네, 자, 이승현님 목소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후, 아, 네. 목소리에 꿀을 배워왔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네. 좋네요. 한 개만 더 읽고 갈게요. 네, 네, 여기 문미리님 버스에서 듣고 있는데 혼자 키득키득 웃고 있어요. 네. 네. 아, 왜 웃으시죠? 저희 목소리에 꿀 같아서 웃고 있다는 거. 아니, 웃겨서 웃는 거. 웃긴가? 아, 지금 굉장히 네. 어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 아, 좀 어색한 것 같긴 해. 우리 아직.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직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월요일부터. 네. 슈키라는 네. 슈퍼 아이돌 위크로 일주일 동안 새로운 DJ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어제는 동생인데 귀엽기보다는 멋진 형 같은 갓세븐 JB씨와 영재씨가 스페셜 DJ를 했다고 하는데요. 음흠. 어제 재밌으셨겠죠? 재밌으셨어요. 아, 어제 오늘 또 방송에 만났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 친구. 네. 네. 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더 떨려요. 그러게요. 저희 잘해야 되는데 네. 분명히 오늘이 어제보다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저희는. 네, 창섭 씨만 네. 믿고 있어요 저는. 아, 저 믿고 있어요? 네. 저 믿으면 안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사실 뭐 오늘 슈키라 안내해드려야죠. 네. 1부에서는 헬로 키친을 합니다.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청취자랑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텔레파시 게임을 하는 건데요. 네. 이 텔레파시 게임까지 모두 성공해야 선물을 두 개 드릴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잘합시다. 지난 또 네. 게임하면 또 저희죠.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뭐 하셨는지. 창섭 씨 너무 대본 읽는 것 같아요. 아, 대본. 아, 긴장해서 뭔가... 긴장해서. 아, 일단 어느 정도 대본을 읽어서 익숙해져야 되지. 아,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읽게 해주세요. 네.
저녁은 드셨는지 친구랑 안 싸웠는지 궁금한데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네. 네. 아, 네. 여기까지 대본 읽었고요. 네. 문자 번호는 #8910이고요.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보내주실 때는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는 센스 마련해도 하시죠? 네, 사실 뭐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안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네. 걱정 마세요. 네. 문자 주제를 저희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은광 씨, 네. 은광 씨 여기 네네. 저기 밖에서 작가님이 누가 네네. 누굴 지적하니요? 저는 그래도 은광 형도 대본 읽고 있는 거. 되게 진실성 분명히 대본을 읽고 있어요. 아니, 대본 같아요? 네. 네, 아 그럼 좀 네. 우리 좀 더 익숙해지자고요. 네, 익숙해지고 네. 좀 목 좀 풀고 아 왜 아 으씨 자 문자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네. 내 인생 가장 창피했던 순간. 아~ 네, 그리고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다. 네. 이런 거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아, 그렇죠. 진짜 창피한 순간이 진짜 많아요. 살다 보면. 네, 뭐 사소한 거 뭐 네. 버스에서 넘어졌을 때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엄청 많죠. 네. 뭐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네. 짝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한 차 같이 타게 됐어요. 아~ 근데 하필 옷이 네. 그 섬유가 그런 게 있어요. 땀 흘리다 보면은 이게 네. 이렇게 냄새 많이 나는 냄새 배기고 하필 그런 옷이었던 거야. 아, 걱정 많이 되죠. 그쵸? 네, 뭐 이게 고춧가루 껴서 뭐 막 웃고 다녔거나 이걸 나중에 알았을 때 뭐 이런 거 엄청 많죠. 네. 이런 창피한 기억들, 네 여러분들 마구마구 꺼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저희에게 말해 주시면 다 하늘로 아주 그냥 날려 보내드리겠소. 역시 아 잠깐 아직 대본 네 날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역시 문자 번호는 #8910이고요. 네. 네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2부에서는 슈키라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네. 뜨악쇼 합니다. 아, 네. 뜨악쇼. 아, 근데 저는 사실 게스트가 좀 걱정이 돼요. 예. 네. 우리 멤버들이랑 하잖아요. 예. 비투비 친구들이랑 하는데 우리 놀리고 안 도와줄까 봐. 아, 제가 감히 예상해 보지만 분명히 우리 멤버들 저희가 DJ 한다고 놀릴 게 네. 분명해요. 네. 그렇죠. 무슨 DJ냐고. 네.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어쩌겠어요. 네. 저희가 DJ인데. 네. 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네, 우리가 왕이에요. 어려운 거 시키고. 왕이에요, 네. 지금. 좋아. 네. 갑자기 자신감 생겼어. 그렇죠. 네. 네. 아, 또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니까 잘 도와줄 거라고 믿어 보자고요. 네. 네. 집으로 가는 길로 컴백한 B2B와 뜨악쇼 함께 하겠습니다. 네. 2시간 알차게 준비된 슈키라 끝까지 함께 즐겨 주십시오. 네.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는 뮤직 앱 비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비트로 검색해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광고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이번 주 슈퍼 아이돌 이번 주는요. 네, 슈퍼 아이돌 위크로 함께 하고 네. 있는데요.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비투비 네. 은광입니다. 저는 비투비의 창섭입니다. 네. 네. 아, 이번에는 좀 네, 우리 네. 콩문자를 읽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네. 아, 또 아주 넘쳐 흘러요. 좀 많이 왔어요. 넘쳐 흘러요. 네. 넘쳐 흐르고 있어요. 네. 아직 많아요. 네. 자, 한번 네. 좀 읽어 보도록 하실까요? 일단은 네, 네.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네. 김윤정 씨. 네, 윤정 씨. 네. 개그돌 납셨네요. 네. 오늘 기대됩니다. 네.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아, 저희 창섭 씨 오늘 저희가 또 금도끼 은도끼 아니겠습니까? 예. 아, 저희가 사실 네네. 오늘 금도끼 은도끼 의상을 입고 올까도 생각했는데. 아, 네. 아, 진짜 많이 네. 고민했는데. 네,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네. 또 이렇게 또 멋진 모습으로. 예, 멋지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네. 네. 아, 또 DJ 이 자리가 그쵸. 얼마나 멋있고 예. 위험 있는 자리야. 되게 명예로운 그쵸? 자리예요. 제가 네. 살면서 꼭 DJ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네. 인터뷰했었잖아요. 예, DJ 정말 DJ 하고 싶다고. 아, 드디어 오늘, 아, 소원 성취. 오늘 잘해서 네네. 저도 비키라라고 하나. 얻었으면 좋겠어요. 비투비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우리 려욱 형이 이거 들으시면 네, 네. 장난이에요. 네, 네, 다음 문자. 네, 뭐 3738님 이번 네. 주 내내 금토 슈키라 들으려면 기다렸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3738님. 아, 우리가 또 내일도 네.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을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 오늘도 재밌게 즐기시고요. 네. 내일 또한 우리 은광창섭 또 기다려 주시면 네 저희 또 내일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네, 네. 뭐 또 네 김보미님 네 오늘 금도끼 은도끼
과하게 이쁘네요. 화이팅. 네. 아. 네. 아유, 또 이쁜 포즈를 또 창섭 씨가. 네. 또 지금 보라 보이는 라디오죠? 네. 안 보이시는 분들, 네. 창섭이 이쁜 표정 짓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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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꽃받침 하고 있어요. 네. 아유, 이쁘다. 아유, 창섭 이쁘다. 네. 자, 그럼 최지훈 님. 네.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지금 독서실 컴퓨터실에서 라디오 듣는데 옆에 친구 책장 넘어가는 소리에 불안함이 올라오네요. 아, 네. 불안하다는 거는 나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라는 불안함인 거죠. 네. 아,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고3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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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능 응원 메시지 짧게 할까요? 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얼마 네네. 남지 않은 수능 이제 오늘 네네. 저희의 키스터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머릿속을 필터링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에서 네.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고 다시 그쵸, 해야 그쵸.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니까 네. 그래야 공부도 잘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동안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재밌게 들어주시다가 이거 딱 끝나면 집중해서 공부 딱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끝나자마자 라디오 들은 시간만큼 더 해야 돼요. 근데 네, 곱하기 2로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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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무튼 뭐 수능 대박 나시고요. 꼭 모두 수험생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네. 찍은 거 다 맞으시면 네. 저희가 찍은 거 다 맞게 기도해 드릴게요. 네. 네. 뭐 또 하나 더 읽어 볼까요? 네. 오빠들 김승현 님. 네. 저 내일 대학 면접 보러 가는데요. 와. 응원 좀 해 주세요. 야, 대학 또 저희가 또 잘 알고 있죠. 이 대학. 네, 네. 저희 같은 대학을 가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또 음악 공부로 해서 네, 과도 같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가면은 이렇게 교수님도 앉아 계시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실기를 네, 노래를. 실기를 봐요. 그 진짜 그때 떨리죠. 긴장감이 그렇죠. 와, 똥 매려워요. 아유.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뭐 면접 때 진짜 저희는 실기 보는데 너무 떨려 가지고 뭐 우한청심환을 먹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저 그런 분들도 봤어요. 네, 특히 노래하는 실기 보는 사람들은 예체능 같은 경우는 떨리면 이게 좀 지장이 크잖아요. 아, 뭐 공부도 물론 그렇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안 먹었지만 네, 참 네, 많이 떠셨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면접을 보러 가서 물론 떨리겠지만 네네. 떨려도 그냥 그 떨고 있는 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네. 편해져요. 아, 내가 지금 떨고 있다는 초월해야 되구나. 초월. 네. 아, 지금 나는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라고 하면 더 떨려. 그냥 난 그래 떨고 있어. 근데 네. 이게 나야. 이렇게 그래요. 받아들이시면 그때부터는 더 떨려요. 더 떨리지만 네. 면접은 잘 지금 딱 창섭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제가 지금 속으로 네.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 난 지금 떨고 있어. 그러니까는 말이 네. 말 더듬고 네. 막. 아니, 창섭이가 이렇게 네. 말 더듬는 거 진짜 웃겨요 지금. 아, 지금 약간 생각하고 말하는 게 느껴져 나는. 아, 지금 생각해야 돼요. 네. DJ니까. 오늘은 네, 오늘은 네. 게스트가 아니라 DJ라고요, 저희. 네, 네. 네. 파이팅. 아, 아무튼 많이 떨려요. 네, 우리 면접 보시는 또 많은 분들 네, 대학 합격 기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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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아 님. 네, 네. 조카가 태어났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민자 돌림인데 이름 네. 추천해 주세요. 민자 돌림이면 네. 이제 뭐 끝에 이름이 민자인 거죠. 아, 끝에가 민? 뭐 네. 가운데가 민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는 거죠. 아, 근데 네. 이 조카의 이름을 저희가 감히 어떻게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추천을 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 뭐 민. 아, 많죠. 이쁜 이름 많아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꽃같이 이쁘게 자라라고 네. 민들레. 아, 네. 성이 민 씨가 아니라 민자 돌림이에요. 네. 아, 뭐 요즘에 꽃 이름 많지 않나요? 아, 없네요. 뭐 민들레. 모 민들레. 아, 근데 친구도 장미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 누군지 알아요. 네. 학원 다닐 때. 네. 아, 이쁘. 민들레 괜찮네요. 창섭 씨도 하나. 네. 저는 저는 그 해 네. 해자 들어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해민. 네? 해민. 해민. 네. 아, 그냥. 해민. 해민 해민 스님. 아니 그 해자가 네. 아니라 해. 네. 연. 해민. 네. 아, 해민. 아, 뭐 이쁜 이름이네요. 이쁜 이름이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네. 그런 이름들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희가 추천하는 것보다 네. 네. 우리 수환님의 조카. 네, 건강하게 자랐으면 님의,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네. 정말 예쁘게 지어주시니까 네. 네. 뭐 믿고. 네. 네. 자, 뭐 네, 이쯤 되면 된 것 같고요. 슬슬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창섭 씨. 네. 네, 노래 듣고 와서 또 읽어드릴게요. 네, 네.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5대 천왕의 노래입니다. 멋진 헛간.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저는 오늘 스페셜 DJ B2B의 은광입니다. 네, 저는 B2B의 창섭입니다. 네, 네, 오대천왕의 멋진 악간 듣고 왔어요. 네, 네. 재밌는 노래네요. 예, 네. 은광 씨, 그 아까 전에 저희가 정말 창피했던 기억. 아, 그리고 네,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 이런 거를 많이 보내달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죠. 아, 이거 뭐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사연 읽어봐야죠. 네, 읽어보도록 하죠. 네, 아, 네. 자, 이거 참 당황스럽겠네. 변윤정 씨, 네, 친구일 줄 알고 달려가서 어깨 동무했는데, 네네, 선생님이었어요. 네, 아이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네. 아이고, 뭐 당황했지만 다행이에요. 예. 때린 게 안 때린 게 어디예요? 그러게요. 친구라고 야 하면서 등짝을 치거나 네. 그랬으면 얼마나 창피했어요. 네.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았고 길을 가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시력이 그렇게 너무 완전 좋은 편이 아니어서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데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정말 누가 봐도 제 단짝 친구인 친구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신호등에서 그 친구한테 거기에 네. 계신 분한테 야 이러고 신호등 네. 건넜어요. 아 근데 큰 소리로. 예, 당연히 친 건 줄 네. 알았죠. 큰 소리 한번 외쳐주세요. 어떻게? 이야! 네. 아, 이 표정도 네. 이렇게. 이랬어요. 네. 근데 거기 반대쪽에 계신 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나를 못 봤구나. 그래서 걸어갔어요. 신호를 건너가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야! 이러고 있는데 오는데 점점 올수록 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야! 어떻게? 귀 빨개져가지고 혼자서 아 어떻게 부끄러워.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러고 바로 아 진짜 웃긴다. 택시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아 고생했어요 장훈 씨. 네. 아 진짜 창피했어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자 아이고 네 정승희 씨 이거 여자분이신데.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자다가 크게 방구 꼈을 때 네. 좀 망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느낌 알죠? 네, 알죠. 저는요, 네. 뭐 자습 시간보다 네. 더 좀 약간 예배 시간. 아, 이건 좀 잊을 수 없어요. 네. 예배 시간에 네. 저도 모르게 방구를 소리 안 나게 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냄새가 네.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고농축 이렇게 막 진짜 그래가지고. 아 주위 사람들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네. 아니까 그래서 진짜 계속 이렇게 막 눈 감고 계속 아닌 척. 네 아닌 척 끝까지 아닌 척. 저도 식은땀이. 저도 방구하면은 기억나는 게 네. 저는 3학년 때 네. 제가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졸업할 때쯤 돼서야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건데 네네. 너는 잘 때 방구를 참 많이 껴 이렇게. 아 저는 너한테 네. 그걸 그때 네.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자면서 방구 끼는 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장이 안 좋아 네. 안 좋아지나 봐요. 아. 속이 안 좋아서 이게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면은 바박 네. 친구가 얘기해 줘서 안 거예요? 네 나중에 한 거예요. 나중에. 신기하다. 저희 반 전부는 조절이 제가... 안 되나 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깊게 자서 모르는 네. 거예요. 저희 반 친구들이 저가 자면 네. 방구 낀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만 몰랐어요. 네. 그냥 고쳐졌나 봐요. 근데 네. 이제 안 끼던데. 네. 요즘은 이렇게 잘 일이 없으니까. 아 네. 엎드려 자지 않을까. 네. 아. 그렇죠. 아 네. 진짜 뭐 오늘도 또 네. 언제 낄지 모르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네. 네. 코 막을 준비. 잠깐요. 오늘도 네. 스튜디오 공기 조심하시라고. 네. 네. 갑자기 주변 기온이 높아지거나 하면 높아져. 아니 기온이 높아져. 왜 높아져? 고농축이니까. 방구 따뜻하니까. 네. 이 몸 속에 있었으니까 따뜻하긴 아, 네. 하죠. 아, 너무 더티한. 36.5도인가요? 더티한 그럼? 토크 죄송합니다. 네. 아, 네. 하나... 아 여기 옆에 공기청정기 있어. 아, 네. 이거 저기 갑자기 세지면 누가 낀 거야? 빨간색을 변하면 지켜보도록 네. 하죠. 아 네. 네. 다음이 네 창섭 씨 창섭 네. 차례입니다. 아 고예린 씨 네 알바 다 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데 같이 알바하던 좋아하는 오빠가 네네 뭔가 제 하이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치마 대문이 열려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근데 근데 이게 또 치마에 네네. 치마에 있는 지퍼랑 네네. 남자의 바지에 있는 지퍼는 방향이 아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닌가? 그러면은 그 얘기는 들었어. 여성용 남성용이 그냥 반대라고는 그거는 단추라고 하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그래 되게 민망하셨겠다. 얼마나 민망해. 좋아하는 사람. 네.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이쁜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그 좋아하시는 분께서도 그냥 네. 이해하고 가실 거예요. 아, 이해했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할 수 네. 있어요. 그런 챙겨주고 싶은 네. 덜렁거림 이제 네.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보호 본능을. 어, 모성 본능. 그렇죠. 아, 맞나? 아, 모성, 네. 아니죠, 아니죠. 남자니까는. 아, 모성의 자극. 아, 부성애라고 해야 되나 그럼? 아, 보, 그냥 아, 보호 본능. 아, 보호 본능. 예. 보호 본능. 네. 네. 아무튼 네, 좋은 사랑 예. 꼭 이루시길. 예.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부터 남대문 잘 잠그시고요.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네. 네. 6310님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는데 이에 어. 초콜릿이 묻어 있었습니다. 걔가 이에 초콜릿이나 닦고 말 이에 초콜릿이나 닦고 말하라고 했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물론 친한 친구였어서 장난으로 말한 거였지만 전 그 친구를 좋아했는 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성분이라면 네. 정말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고백했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네. 못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아, 이에 초콜릿 묻었으면 영구 그쵸. 와. 여기 앞니빨에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묻어가지고 나는 네. 좋아해. 약간 야 이런 뉘앙스. 아쉽다. 근데 그렇게 같습니다. 얘기했으면 저라도 이에 초콜릿 땅크라고 할 것 같아. 네. 아 이렇게 얘기는 좀 안겠죠. 네. 아 안타까운 사원이네요. 예. 그래도 근데 어떻게 뒤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궁금해요.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도 뭐 네. 좋은 사랑 이거 좋은 우정하시길. 네. 이런 거. 이서연 씨 네. 엉덩이에 뭐 묻은지도 모르고 아주 네. 신나게 돌아다녔을 때 아. 매우 창피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먹다가 흘린 거 예. 모르고 아니면은 저기 페인트 칠돼 있던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네. 집에 가보니까는 네. 막 페인트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네 의자 아, 이게 줄이 갈려져 네. 있으니까 또 모양이 자동 스트라이프 네 아 뭐 좋 네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적 없었어요? 뭐 묻는 거는 저는 뭐 별로 칠칠 맞진 않은 편이라 은광이 형 입에서 네. 칠칠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니까는 감회가 새롭네요. DJ라서 네.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좀 위험이 있어 보여야 돼요. 아 멋있어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았어요. 오늘, 네. 목소리를 좀 깔아서 얘기를 할게요. 저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깔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네. 아 그럼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 장수씨 네. 부탁드릴게요. 네, 2648님. 네,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무서워. 응산해.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가봐. 네, 아 지금 네. 아 네, 2648님. 네. 네. 운동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는 오빠랑 만나서 인사하는데. 겨땀이 진짜 슬펐어요. 진짜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하셨구나.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인사하셨나봐요. 네. 괜찮아요. 아 근데 네. 이거를 이건 좀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거 하면 네. 비슷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이제 네. 뭐 팬 사인회나 네. 무대하고 팬 여러분과 만나는 장소에서 네. 쉽게 이렇게 손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끔씩 저희도 이제 무대를 하다 보면 이게 검은 와이셔츠나 흰 와이셔츠면 좀 괜찮아요. 근데 막 회색깔 와이셔츠. 네, 티가 많이 나는 게. 네, 젖으면 다 티 나는 거. 네. 그런 거면 좀 민망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이 네. 여성분, 네, 네. 그 대오 그 뭐야 뿌리는 그 약 네. 많죠. 예. 네, 그거 좀 잘 바르시고 관리 잘 하시고 다니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읽을까요? 와, 이건. 네네. 아 정영준님 학교 갈 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는 바람에 잠옷 바지를 입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흔하지만 저에겐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네 흔하지 않아요. 절대로 흔하지 않아요. 영주 씨. 네. 영주 씨 저기 잠옷을 입고. 네, 처음 봤는데. 전 네.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학교면 이제 네. 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나서 교복을 입는 학교. 아 옷을 갈아입어. 네. 예, 옷을 갈아. 아, 다 옷 갈아입는구나. 대학생도 옷 갈아입어야죠. 잠옷 입고. 아, 그럼 대학교 네. 대학생일 확률이 높아요. 네? 교복을 네. 안 입고 잠옷바지 입고 나간 거면은 사복인 줄 알고 입고 나간 거. 아, 그 교복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 아 왠지 학생일 것 같아가지고. 아 학생일 거야. 아 네. 아무튼 근데 뭐 잠옷바지 입고 나가기는 네. 쉽지 않은데. 네, 아무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귀여울 네, 수도 뭐 있겠죠. 주목 엄청 받으셨을 텐데. 네, 또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막 나는 본인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오늘 뭐 어디 묻어 있나? 아무것도 모르다가 딱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뚜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아무튼 뭐 다음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네, 옷 제대로 입으시고 네. 네, 거울 보고 확인하고 나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뭐 슬슬 이제 노래를 네, 듣고 와서 네.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은광, 노래는 네, 은광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마이걸의 Closer 듣고 올게요. 헬로 키친
아, 저 오늘 진짜 기분 좋은 얘기 들었어요. 네, 뭔가요? 네, 오늘 헬로우 키친이요. 네네. 역대급으로 신청자가 많았대요. 아, 정말인가? 오, 네. 진짜요? 아, 이제 막 3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는데. 네네. 자, 와. 이 중에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네. 키친 연결될 청취자는 누군지. 네네. 만나. 뭘까요? 네, 아, 그 전에 예. 헬로우 키친은요 네. 일단 저희와 전화 연결만 되면 어디서든 쉽게 사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요. 저요, 저 할래요. 네, 네, 아, 본인은 본인이 사 드세요, 장섭 씨. 네. 텔레파시 게임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외식 상품권까지 드리는 코너입니다. 저요. 아, 네, 진짜 할래요. 아, 내가 사줄게요, 그냥. 네, 네. 자, 네, 창섭 씨. 네, 아, 네. 자, 그러면 키친 청취자 사연으로 네. 먼저 만나볼게요. 네. 저는 잠실에 사는 25살 회사원입니다. 동갑이네. 제가 요즘 정말 큰 고민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닌 요리! 나름대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제 생각과 다른가 봐요. 언제나 한번 남자친구한테 떡볶이를 만들어줬는데요. 마그마에서 돌 건져 먹는 느낌이야. 뭐라고? 돌? 마그마? 이랬고요. 베이킹을 배워서 버터쿠키를 구워줬더니 제 요리를 본 남친 친구들이 너 여자친구한테 뭐 잘못했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황천의 모래덩이 같아. 아니 뭐 얼마나 심하길래 네. 이랬어요. 솔직히 제 요리요 맛은 있는데 비주얼이 좀 문제거든요. 주위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대로 요리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걸까요? 네, 아, 네 그럼 뭐 네. 바로 전화 연결을 네, 해볼까요?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네, 네. 1일 DJ 서운광. 이창섭입니다. 네, 아, 네. 채윤희 씨 되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네, 자기소개부터 짧게 부탁드릴게요, 윤희 씨. 아, 네, 저는 25살 잠실에 사는 회사원 채윤희입니다. 네, 잠실 역동네네. 네. 아, 네. 윤희 씨. 네네.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 요리를 왜 못한다는 얘기 들어요? 아니 요즘에 네. 그 TV 프로에도 그렇고 네.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요생남이라고. 아, 요요 아, 무슨 남이요? 요생남. 요리하는 요생남. 섹시한 남자. 요생남. 네. 아, 맞아 맞아. 요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네. 요생녀 돼 보려고. 요생녀. 네. 네. 요리하는 섹시한 여자 돼 보려고 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아니 저는 맛있거든요. 네. 좀 맛있는데 네. 주위 반응이 안 좋아요. 아, 그 본인만 맛있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네. 네, 남자친구분께서 굉장히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마그마에서 돌 건져 먹는 느낌이야.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그렇게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데 어떤 그 비주얼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장난을 해주시는 건가요? 안 돼, 솔직히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네. 뭐 아. 저라고 뭐 다 맛있게 하면은 그쵸. 뭐 제가 셰프 하고 있겠지 뭐 잠실에서 회사 다니고 있겠나요? 네, 아 그쵸. 뭐 25살이면 창섭 씨랑 친구잖아요. 동갑이잖아요. 예, 그쵸. 저랑 동갑이에요. 네, 그럼 아직 네. 요리를 배울 단계 네, 한참 배우고 있는 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 여기 또 하나 났어요. 참치 미역국은 심해 괴물과 맞닿는 뭐, 네. 뭘 집어넣은 거예요 미역국에? 미역국에 네, 통째로 참치를 넣고 뭐 새고기도 통째로? 넣고 네. 네? 참치랑 새고기랑 참치랑 소고기랑 아 소고기랑 네. 이런 것도 넣고 미역도 넣고 그 미역 줄기 네. 그것도 같이 넣고 반찬도 같이 넣어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줄기만 넣은 거예요? 줄기만 네. 아니 반찬 미역 줄기. 반찬 미역 줄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분께서 네네. 맛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줘야 이제 여자친구분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네. 있어요. 또 순두부찌개는 우유를 마시고 오바이트한 느낌이라고 이거...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맛이 오바이트 같다는 거야? 아니면 비주얼이 뭐 비주얼이 오바이트 같다는 거예요? 뭐야? 아 이거는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아 근데 솔직히 네. 비주얼로 따지면 맛없는 요리가 많아요. 근데 제 요리는 비주얼이 문제가 아니라 맛있어요. 맛있는데 비주얼이 문제야. 비주얼이 다 깎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시피를 보면 그 네. 이제 만들다 보면 자연스레 비주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레시피를 안 보고 이제 본인 기준대로 그래. 만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이 참 발달이 돼서 네. 아니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요. 난 똑같이 따라 하는데 왜 그러지? 그럼 특이한 걸 찾는 거예요? 뭐 오바이트 같은 순두부찌개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니. 네. 아 그리고 아까 아니, 그 네. 미역국에 그 네. 원래 소고기하고 참치하고 같이 넣어서 해요? 소고기랑 참치랑 같이 안 넣으면 뭘 넣어서 먹어요 아, 보통? 아 원래 아 그렇구나 미역 아, 이건 뭐 집마다 다르구나. 그냥 아니, 소고기만 넣는 저희는 아니, 저도 몰라서. 네. 아 몰라서. 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네, 본인 레시피를 만들어서 네. 하는 걸로. 뭐 이것저것 다 넣나 봐요. 네. 근데 뭐 보라색 케이크도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아 이거는 남자친구랑 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남자친구 자꾸 살 빠지니까 네. 좀 안쓰럽잖아요. 좀 아, 그렇죠. 기운 내라고 만들었는데 생크림에. 네. 색소를 넣으면 이쁜 네. 색깔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초록색도 섞어보고 네네. 보라색도 초록색이요? 섞어보고 하니까. 아, 그게 저희가 너무 특이한 색. 저희가 생크림이라고 떠올리면은 네. 이제 바로 흰색부터 떠오르는데 이 보라색 생크림이라니까는. 네. 아, 보니까 윤희 씨가 좀 특이하신 것 같아. 네. 원래 뭐 그런 거 도전적인 거 좋아하시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타입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는데 현실에 안주하시는 초록색 케이크. 네, 보라색 생크림. 네, 혹시 뭐 이거 남자친구분 음식 드시고 뭐 건강은 괜찮은 거죠? 자주 안 만나려고 하긴 하더라고. 아, 어떡해. 아니에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들어주시는 아, 게 맛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보라색 케이크 먹어보고 싶네요. 보라색 케이크. 네. 제가 네. 두곡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로. 네, 네. 우리 윤희 씨죠? 네, 우리 잠실에 사시는 윤희 씨. 네, 아무튼 네, 케이크 꼭 기다리고 네. 있을 테니까. 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인터뷰 네, 네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아 이제 슬슬 네네. 인터뷰는 그만 마치고요 윤희 씨. 아 네네. 네, 슬슬 본격적인 텔레파시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밖에 있는 제작진 분들께서 제시어를 줄 텐데요. 네, 윤희 씨랑 창섭 씨가 아 친구네요, 네. 친구끼리. 오, 네, 함께하는 네.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네, 우리 윤희 씨 준비되셨나요? 네, 됐어요. 파이팅, 네. 친구요. 친구요. 네, 둘이 오늘부터 죽먹고 하십시오. 네, 네 자, 그때에게 오! 선물을 보내드리리다. 네, 자, 시작합니다. 네, 네 윤희 씨 준비하시고요. 준비했어요. 네. 갑니다. 문제 갑니다. 네, 둘, 셋. 미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하나, 둘, 셋. 미역국. 미역국. 예! 네, 자, 미역국. 아,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윤희 씨.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맞추시다니, 네. 정말, 전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걸 전 찍었어요. 이야, 윤희 씨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아니, 우리 윤희 씨 살짝 늦게 대답한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딜레이가 있어서. 전화가 같이 딜레이. 말한 건데. 동시에 말한 건데. 네. 네. 네네. 아니, 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뭘 딜레이가 있어요? 없어요.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아이, 뭐. 아유, 상큼하게 봐. 네, 이 정도면 뭐. 그냥 귀엽게 봐줄게요. 네, 아무튼, 아, 네. 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 뭐. 오늘 윤희 씨. 네, 앞으로 또 네네. 요리. 네. 잘 배우셔가지고. 네, 좋은 비주얼로 네, 네 우리 남자친구분께 네. 성공적인 요리 선물 네. 꼭 해서 요생녀로 네. 거듭나시길 네 저희 B2B가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B2B 화이팅. 아, 윤희 씨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럼 야. 노래 소개 다음 노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아 네. 이번 노래는 네 딱 이 오늘 방금 했던 주제 잘 맞는 아우,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적합해.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 아이돌 위크. 저는 스페셜 DJ B2B의 은과. 저는 창섭입니다. 은광 씨. 네네. 슈키라에서 드리는 선물이 정말 많아요. 네네.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네, 자 로키 마운틴 초콜릿 팩토리에서 수제 초콜릿. 네, 퍼스트빈에서 아이스크림 맛
다이어트 쉐이크 3종,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스트릿 컬처 신발 브랜드 패스클립에서 블라도, 맛있는 다이어트 라스트 헬스보이 이승윤의 헬스닥, 가장 빠른 공무원 합격 전략 윌비스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 네, 최강 슈퍼 아이돌이 다니는 청담동 빈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상품권, 네, 유명 연예인이 다니는 청담동 더 제이 헤어 메이크업에서 트리트먼트 두피 케어 상품권, 네, 화장품 전문 기업 뷰리클에서 기초 화장품 세트, 네, 서울 3대 떡볶이 맛집 현선예 떡볶이에서 즉석 떡볶이 세트,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 거래에서 온라인 상품권,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김수로, 박건영, 남보라 출연의 김수로 프로젝트 12탄 연극 택시 드리벌, 네, 더욱 업그레이드된 작품성으로 돌아온 뮤지컬 공동경비구역 JSA 티켓을 드립니다. 네, 자, 야, 그럼 뭐 슬슬 와 이번에는 네. 네, 콩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네, 아, 또 이렇게 많이 왔네요. 많이 왔는데 자, 아니 많이 왔는데 이게 압도적이게 많은 그 문자들이 있어요. 어, 뭐 고은이님 금도끼 은도끼당, 이수빈님 금도끼 은도끼 크로스, 네. 오빠들 그 옷까지도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네, 뭐. 네, 이수경님 금도끼 은도끼 네. 노래 들려주세요. 아, 9095님 뭐, 아, 금도끼 은도끼 노래 불러줘요. 너무 좋았어요. 아, 아 우리 아, 노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또. 이때 근데 진짜 네네. 반응이 좋긴 좋았나 봐요. 저희가 의상은 네네. 되게 재밌게 했지만 노래만큼은 진지하게 하겠다고 네네. 정말 진지하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 뭐 아, 좀 갑작스럽지만 네. 네. 아, 뭐야? MR이 네. 아. 이거 MR 맞죠? 이 MR 맞아요. 네. 그 MR이 노래만... 바로 틀어지네. 네. 이거 그냥 아, 이거... 여기다 불러요? 뭐... 네. 네. 그러면은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첫 DJ가 된 기념으로 어, 굵고 짧게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쁘게 봐주세요. 네.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아침 아 버스 창가에 기대오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는 잠을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이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 가는 가로수 아 여기까지 아 네 아 네 아쉬움은 뒤로 한 채로 네, 여기까지만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시간이 없어요. 1부가 네. 벌써 마치 시간이 와가지고 아~ 아쉽게도